안녕하세요, 바람이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LTE 모듈, 그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있다면 어디까지나 갈 수 있습니다. 드론 유저의 꿈, 무한거리가 가능합니다. LTE 모듈이 이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LTE 모듈. 전원은 따로 안 들어가고요. 여기 유심 놓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열고 이렇게 손톱으로 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 마이크로 유심입니다. 이 마이크로 유심을 구매할 때 중요한 것은 휴대폰용으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태블릿용이 아니라 태블릿용하고 휴대폰용하고 유심이 두 개 다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제품의 주인인 컴박살님이 사용하시는 그 유심입니다. 이거는 되는 걸 확인했거든요. 우선 이 제품의 가격을 알아봅시다. DJI LTE라고만 적어도 나옵니다. DJI LTE였고 27만 2천원, 23만 9천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가장 낮은 게 낮은 가격순으로 해보면은 18만원? 인터파크에서 18만원에 팔리는 없겠죠. 분명히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다 있겠죠. 단일 상품. 18만 4천원에 있네요. 매빅 3, 클래식, 매빅 3, 매빅 3 시네, 매빅 3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이거? 엔터프라이즈 뭐 그런 거겠죠? 하여튼 매빅 시리즈, 매빅 3 시리즈하고 DJI 미니 3 프로, 그리고 DJI RC 프로 요렇게만 됩니다. 그래갖고 DJI 미니 3 프로는 진짜 땡큐네요. 여기 왜 들어가 있지? 11번가에서도 18만 6천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해외 배송으로 구매를 하시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DJI LTE라고 똑같이 적어볼게요. 그러면 21만원, 요거는 아마 그것까지 돼 있는 거겠죠. 19만원. 가격이 비슷하네요. 이 제품에 들어가는 유심이 데이터 쉐어링으로 한 유심이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이터 쉐어링 유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지금 태블릿으로 쓰는 거, 아이패드에 사용하는 유심을 한번 껴보고 켜보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쉐어링으로 노트9에 쓰고 있는 유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둘 다 유심이 데이터 쉐어링입니다. 요거를 빼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원을 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그냥 꽂으면 됩니다. 그냥 꽂아주면은 돼요. 우선은 태블릿에 있는 이 태블릿에 있는 유심을 빼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심 핀으로 여기를 눌러서 유심을 뺀 다음에 요 LTE 모듈 있잖아요. 여기 옆에 여기를 연 다음에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여기 모양 나와 있는 대로 그래갖고 끝까지 밀어 넣으시면은 딸깍하면서 들어갑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요 뒤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불이 들어옵니다. 얘는 전원이 따로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만 해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포지 X라고 뜹니다. 포지가 지원을 안 하는 거죠. X 포지라고 뜹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 쉐어링을 한다 해도 꼭 휴대폰용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시 빼고 해보겠습니다. 빼고 데이터 쉐어링이 태블릿은 안 되는 건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용. 저는 KT 사용하고 있습니다. KT 알뜰폰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상관없을 거예요. 유심을 뺐고요. 요 유심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꽂아볼게요. 그냥 꽂으시면 돼요.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 빨간 불이 들어왔죠. 이제 좀 있으면은 여기에서 신호가 잡힐 거예요. 안 된다고 뜨네요.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보라는데요.
나 와이파이 연결되잖아. 됐습니다. 와이파이가 한번 연결이 돼야 되나봐요. 와이파이를 한번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휴대폰용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태블릿용 이렇게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안쪽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 빼고 얘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선풍기로 좀 식히겠습니다. 태블릿용 SD카드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착용을 했고요. 여기 다시 꽂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꽂는 게 좋겠죠. 볼록 나온 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꽂으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여기다 꽂으시고 뒤로 살짝 나오게 하고 벨크로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포지가 안 된다고 떴죠. 여기에서 아까하고 똑같이 이걸 누른 다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는데 지금 와이파이 연결돼 있거든요. 이래서 휴대폰용으로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안 돼요. 태블릿용은 보통 휴대폰처럼 전화용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가 빠져있나 봐요. 다시 휴대폰용 SD카드로 바꾸겠습니다. 휴대폰용으로 개통한 유심카드로 넣겠습니다. 한 번만 묶어주시면은 잘 됐죠. 네,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요 상태에서 여기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포지라는 마크가 떴죠. 여기 포지 마크 떴고 요 포지에 눌러서 강화된 전송 요거를 사용한다고 키시면은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부터는 포지로 조종이 가능한 거예요. DJI RC랑 연결이 끊어져도 전송을 잘 받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데가 건물들이 빽빽한데 건물 뒤편으로 가면은 조종기하고 신호가 끊길 때가 되게 많습니다. 빌딩 숲 같은데 그런 데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저기 산 뒤편, 내가 산 앞에 있고 산을 넘어서 그 뒤편을 찍으려고 하면은 신호 100% 끊어지거든요. 그 산을 전파가 통과를 못합니다. 하지만 LTE를 사용한다면은 전화가 터지는 곳은 어디나 조종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편한 거죠. 정말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만 있냐,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녹화를 누를 때 4K 25프레임만 지원합니다. 어제 영상에도 4K 25프레임만 지원한다고 그렇게 썼는데 여기 두 분께서 매빅3에서는 4K 60프레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4K 30프레임이 지원을 해야지 액티브 트랙이나 여러가지가 가능하거든요. 포커스 트랙이나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못 써요. 강화된 전송에서는 4K 25프레임이나 2.7K 25프레임 또는 1080p 50프레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1080p에 30프레임이 되는지 한번 보죠. 30프레임 50프레임 이하니까 30프레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액티브 트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한번 띄워볼게요. 1080p에 30프레임으로 해도 안됩니다. 불가능해요. 아쉽네. 1080p에 30프레임으로 하면은 액티브 트랙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액티브 트랙은 못 씁니다. 한마디로 강화된 전송 상태에서는 다른 거보다 그냥 손으로 비행하는 거 그거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프레임 또한 4K 25프레임으로 하는 게 가장 낫겠죠. 이 상태로는 비행이 가능해요. 4K 25프레임으로. 25프레임이라는 게 조금 빠르게 움직인다면은 사실상 그 프레임이 아쉬움이 낮지만 천천히 이동하는 거는 전혀 60프레임이나 25프레임이나 별 차이를 느끼기 힘듭니다. 그래갖고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약이 있고 좀 번거로운 게 있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간편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음에 그냥 꽂고 쓰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간편하죠. 그래서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저는 액티브 트랙이나 인물 중심의 영상을 많이 찍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그렇게 활용도는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하지만 좀 멀리 보내고 풍경을 자주 찍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미니 3 프로 가능하고요, 매빅 3 가능합니다. 그 다른 거는 사용을 안 해보긴 했는데 설명에 나와 있는 건 매빅 3 시리즈 있잖아요. 매빅 3 클래식, 매빅 3 시네, 하여튼 그것들 전부 다 되고요. DJI-RC 프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빅 3 아니면은 미니 3 프로만 지원한다는 거 그거 꼭 알고 가세요. 괜히 샀다가 아쉽게 되팔지 마시고요. 아무튼 굉장히 유용하고 좀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하지만 해놓으면은 그냥 꽂고 사용할 수 있는 그 편의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멀리 가시는 사람 혹은 수색하시는 사람, 정말 컴박살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네이버 카페창에 드론비라고 검색하시면은 드론 수색대로 활동을 또 하시거든요. 아이 뜨거워, 잠시만요. 수색을 하실 때 이 LTE 모듈이 있다면은 정말 정말 좋은 거죠. 멀리 가서 낮은 데를 비행을 해야 되니까. 사실 드론 비행 하시는 분들 다들 느낄 거예요. 저공 비행이 힘든 게 아니라 저공 비행을 하면은 전파 간섭이 건물이나 산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전파가 잘 안 통합니다. 그리고 낮은 비행이, 멀리서 낮은 비행이 힘들었는데 그런 게 가능하게 된 거죠. 정말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담비 같은 그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또 봐요. 안녕.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태행산에 정상을 가까이 못 갔어요. 왜 그러면 내려가면 전파가 약해지니까 산에 가니까. 그래갖고 가까이 못 갔는데 이거 지금 대박인데? 그냥 이렇게 가고 있어. 이런데 훑고 가고 있어. 훑고 가고 있어. 얘네가 이게 우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거 눈 돌아가는 사람 진짜 많을 거야. 이거 근데 진짜 많을 거야. 나도 눈 돌아가는데. 풀어야 될 것 같아. 돌아가지. 중심 맞춰야 되는데.